네, 저희는 그 방금 신부님께 소개받은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팀 17이다라는 팀입니다. 일단 이 시간 저희가 짧은 그 미사 중에 짧은 그 사슴 피정처럼 준비해 놨는데요.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곡으로 처음 시작을 열어보고자 합니다. 이 곡이 우리 사슴 시기에 저한테도 많이 와닿는데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사순에 저도 더 이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
주님께서 언제나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. 바로 다음에 이어드릴 곡도 많은 분들 사순 시기에 사실 이 곡을 아직 그 못 불러보셨으면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순한 기약 다다르니라는 우리 가톨릭 성가에 실린 곡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. 이 곡을 뭐 못 불러서 아쉽다는 것도 뭐 이제 그런 생각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곡은 특히 제가 그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1단에서 5단까지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 곡의 1절부터 4절까지에 모두 녹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당하신 그런 고통들과 그런 순환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또 그런 곡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과 이번 곡도 혹시 가톨릭 성가 이 그 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노랫말 아시는 분들은 또 우리 평소에 성가를 함께 못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순환기약 다다르니입니다.
성찬 전례를 세우시는 장면을 담은 곡입니다. 다가오는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있는데 이전에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한 예수님이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함께 기억하면서 이 곡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. 그날 밤 들려드리겠습니다.
네, 그날 밤이라는 곡, 성찬대를 제정하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습니다. 정말 저도 사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 장면들이 되게 생각나면서 참 감동을 받곤 하는데,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도 제가 항상 참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곡이에요. 아마 생활성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곡일 것 같은데요. 내 발을 씻기신 예수라는 곡이고, 참 사순에 또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런 곡이죠. 어떻게 보면 사순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제 어디론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주님의 순환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을래? 라고 손을 뻗어주시는 그런 순간 같기도 하고,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 아프고 참 슬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, 우리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고,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내 발을 씻기신 예수의 그 노랫말 그 뒷부분에 보면 정말 그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으로 내가 저를 보내달라라는 그런 노랫말이 나오는데, 참 그런 마음으로 이번 그 남은 성주간 또 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내 발을 씻기신 예수 함께 또 찬양해 보겠습니다. 아멘.
네, 이렇게 내발을 시키신 예수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 그 곡일 것 같습니다. 이 곡을 마지막 성주간 또 특히 성모교회를 많이 묵상하게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남은 일주일 정말 또 은총의 성주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신 곡일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뭐 가톨릭 성가 이런 책에 실린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곡에 또 얽힌 이야기가 좀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. 저희가 2주 전 화요일에 저희 정말 또 저희 이게 생활성가 활동을 저희가 하잖아요. 그래서 아까도 소개해 주셨듯이 생활성가 가수라고 혹은 찬양사도 이런 이름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30년 정도 더 일찍 걸어가신 선배님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이 2주 전 화요일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희 또 하느님 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또 그 나름대로 또 그 좀 소중했던 그런 인연 한 분을 보내드리고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.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분이 부르셨던 노래거든요. 그리고 그분이 또 참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유승훈 프란치스코라는 그런 선배님인데요. 그분이 태어나셔서 한 달 만에 지체장애를 얻게 되셨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두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으세요. 그냥 젊을 때는 그래도 이제 목발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니셨고요. 나중에는 거의 이제 휠체어로 한 10년 넘게 그렇게 다니셨었는데 참 그냥 그분이 저희랑은 되게 사랑도 많고 이렇게 서로 좋은 그런 추억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애증의 관계였다고 할까요? 또 이게 막 그 안 좋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분이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신 게 나는 장애입니다. 나는 두 다리로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.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 삶에서 그분이 겪은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런 그리고 뭐랄까요 또 좀 이렇게 그냥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그런 사람 마음에서 질투심도 나고 그런 이야기도 참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가 맺힌 게 또 많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참 성가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또 참 풀어내시고 고백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. 나 그대로 사랑하는 까닭은이라는 곡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고백과 같은 그런 곡입니다.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참 자유를 얻고 참 행복을 느끼셨다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. 이 노랫말을 간단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 아무도 그대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.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아닌 누구에게서도 그토록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정말 참 지금 생각하면 또 저희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 아프고도 아름다운 그분의 고백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혹시 뭐 최근에 떠나보낸 이별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느님 나라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까닭은 그 아무도
자유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성기랑 결혼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과 했습니다.